새싹보리 그냥 먹으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뭐를 좀 보여주시죠. 네, 보통 이 분말로 나온 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네. 보통의 경우에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뭐 물이나 우유 같은 액체에 타거나 아니면 요거트 같은 데 섞어서 드시기도 하고요. 또 좋은 방법은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그 드레싱에 함께 섞어서 드셔도 되는데요. 실제 이 새싹보리 경우에는 콩가루하고 맛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뭐 밥이라든지 반찬처럼 우리가 늘상 먹는 그런 밥상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대사증후군을 잡는 새싹보리 밥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네, 일단 뭐 밥하는 건 다 아시죠? 네. 쌀하고 물하고 있으시면은 밥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냥 새싹보리 분말을 잘 보이게 해서 백미를 했는데요. 가정에서는 꼭 백미를 하지 마시고 현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잡곡을 좀 섞으셔서 활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쌀에 적당한 양의 물을 붓고선 그냥 취사를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새싹보리 분말을 한 2인분에 크게 성인 밥그릇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폴리코산이나 여러 성분들이 열에 비교적 그 강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조리에 활용하셔도 좋겠어요. 예, 제가 가져온 밥솥이 말을 해요. 밥을 맛있게 지어주세요. 백미를 눌러주세요. 밥을 맛있게 지어주세요. 백미를 눌러주세요. 깜짝. 바로 그거군요. 제가 오디션에 떨어져가지고 약간 한배쳐가지고 밥솥 2인분의 밥솥 늘렸어요 벌써. 벌써 자, 예,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 된답니다. 밥이 또 다 됐습니다.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유, 한배쳐. 자, 와. 있는 폴리코산을 내라 가바 성분이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한번 드시고 정말 싶으시죠? 정말 참 어렵네요. 예. 자, 그러면 예쁘게 담아주시고. 밥 한번 보실까요? 아, 예. 잘 먹겠습니다. 현미야, 완전히. 아주 좋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진짜 흰밥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네. 근데 더 고소해요. 담백하고 냄새가 너무 고소한 것 같아. 밥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야, 맛있다. 맛있어요. 여기에 분말이 같이 해주니까 훨씬 더 어떤 밀도, 점도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오는 고소함이 있어서 참신한 맛이네요.